예,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빙글빙글 뭐 돌아가고 있겠죠? 뭐 지난 에피소드에 돌려놨었는데 캔슬하고 다 지워놓고 볼까요? 초기 화면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 혹은 로그인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레지스터 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로그인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아이디를 넣어서 로그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 시켰으니까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시더 해서 257번 돼 있죠. 시더 257번, 이게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코드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점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더 번호를 추가해서 계속해서 여기 시더 자리에다가 다 싹 차곡차곡 쌓을 거예요. 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아실만 하죠. 여기가 어디냐니까 여기입니다. 프라이빗, 그죠? 프라이빗 속에 있습니다. 테스트 좀 이따 보고. 여기에 리포가 있고, 리포 맨 밑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 하죠. 자, 보시면은 닫아놓고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스플하고 코리아 스플, 제주도 한경면 한림업, 이렇게 스플로란 둘레 다섯 개 스플을 만들겠습니다. 요건 이전 다음에도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다섯 개 스플을 만들고, 그죠? 간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용자는 유저, 유저는 홍길동, 미스터 홍, 성춘양, 임극정, 그리고 겟 코리아, 이렇게 유저 다섯 명의 유저 만듭니다. 코리아도 유저란 말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유저죠. 갭은 은행입니다. 은행 유저, 표준은행, 이렇게 다섯 명 유저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뭘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각자의 우리 암호키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 암호키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과 홍길동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홍길동이 한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구성합니다. 그럼 홍길동이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은 한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첨부된 한국의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너처에서 그 신분이 확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확인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암호는 일단 각각의 패스워드는 몽땅 다 템포 패스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암호, 각자의 암호를 이렇게 추가 다섯 명 다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엔터티를 만듭니다. 비즈니스 엔터티는 홍 엔터티, 임, 림 엔터티, 토미 엔터티, 고팡, KTS. KTS는 한국국세청, 고팡은 교통물류 인프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미 엔터티도 만들고, 그리고 임극정과 홍길동 해서, 지금은 토미 엔터티가 런치박스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에피소드를 봤었죠. 육성하고 마찬가지 이 엔터티들 간에도 거래는 각자 각 엔터티의 전자서명에 의해서 거래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KTS 한국국세청의 전자서명과 각 엔터티들의 전자서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서 이전에 봤었잖아요. 홍길동이 만든 홍엔터티라고 하는 법인, 이 법인이 유효한지 여부는 홍길동과 국세청 사이의 전자서명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과 국세청 사이의 서명에 의해서 홍엔터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홍엔터티와 토미엔터티 사이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홍엔터티의 전자서명과 토미엔터티의 전자서명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럼 홍엔터티와 토미엔터티의 거래가 유효하다는 트랜잭션, 그것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홍엔터티와 토미엔터티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홍길동과 국세청 사이의 계약이 있고, 그것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홍길동의 자격을 부여한 사우스코리아와 국세청의 자격을 부여한 사우스코리아가 있죠. 따라서 모든 거래의 뭐 그 거래가 크든 적든 간에, 규모가 크든 규모가 적든 모든 거래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최종 책임자는 사우스코리아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합니다. 어소시에이션은 이렇게 구성했어요. 홍, 먼저 이것만 보시죠. 미스터 홍,
하고 홍앤더티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성을 함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엔티티 홍앤더티입니다. 홍앤더티의 유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유저 입장 홍길동이라고 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어카운트 유저잖아요. 유저 입장에서 엔티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요 코드는 이 코드 어디 있나요? 요 해당되는 코드는 엔티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이렇게 비즈니스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이고 요 파일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엔티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이전에 엔티티즈 복수형을 했었는데 이름을 비즈니스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들어와서 엔티티 밑에 쭉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체인지셋에서 여러 가지 체인지셋들이 구성되어 있죠.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셋도 있고 등등이 있죠. 그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엔티티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도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스키마예요. 스키마에 보시면 이렇게 체인지 등등 체인지 셋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 헤이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넣어서 한번 중간 중간에 이런 걸 넣어서 코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인지 셋 업데이트 엔티티 부분이 있고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에서 있고 그다음에 풋 해시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카운트가 컨텍스트예요. 어카운트 컨텍스트 보시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즉 authenticate by email pass 요걸 통해서 로그인 나중에 로그인할 때 요 모듈 쓸 거예요. 자 코드가 한 줄 한 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create change registration 등등 notify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다룰 거예요. 일단 코드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돼 있는 것이 유저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컨텍스트와 그리고 비즈니스 임베더도 있어요. 예, 비즈니스 임베더 이 부분들도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조금 복잡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 줄 한 줄씩 보셔야 돼요. 다시 시드로 다시 들어가 보죠. 257번이었죠? 257 그래서 일단 홍 엔티티 유저 체인지 셋 업데이트 엔티티 그죠? 유저 체인지 셋 업데이트 entities 이거 볼까요? user에서 change set update entity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user repo preload 했죠. preload 하고 다음에 change set 구성하고 put also 하고 put also에서 entity를 불러들었죠. 이렇게 해서 user와 entity 사이의 관계를 구성한 겁니다. 그 구성한 결과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유저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엔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티티도 똑같습니다. 엔티티 보시면은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 말고 체인지 셋 업데이트 유저 부분 있죠? 똑같은 구성입니다. 엔티티, 프리로드, 체인지, 푸드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요거예요. 그 결과 이제 홍길동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제 로그인하면 로그인 되겠죠? 그렇죠?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하자마자 홍길동 지금 전체 사용자 우리가 만들었던 홍길동, 성춘향, 임극정, 갭,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다섯 명의 사용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리고 홍길동을 보면 뷰 클릭했을 때 홍길동에 대한 사시한 정보 타입은 사람이고 아이디는 일하고 등등등등의 정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레지스터되어 있는 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엔티티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엔티티를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유저와 엔티티 사이로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티티가 이렇게 홍길동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엔티티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 유저와 엔티티의 관계는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유저와 엔티티의 관계는 many to many. 여러 유저들이 하나의 엔티티를 만들 수가 있고 to many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여러 엔티티가 하나 엔티티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엔티티가 한 명이 여러 엔티티를 가질 수도 있고 many to many예요.
여름 관계. 얘와 얘는 여름 관계이다. 그죠?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나밖에 없죠? 홍길동 엔티티. 엔티티 네임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이 엔티티에 자세히 보려면은 뷰를 클릭했을 때 뷰를 클릭하면은 이 엔티티에 대한 정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컴퍼니 프리픽스라는 내용도 있고 레지스터드 넘버,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둔 이유 이게 뭐냐니까 컴퍼니 프리픽스에는 여러분 바코드 아시죠? 그 바코드에 쓰이는 게 요겁니다. 아니죠. 바코드는 지금 이제 옛날 버전이고 지금은 GTIN이라 그래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레지스터드 넘버 얘는 뭐죠? 얘는 아직까지 비어 있잖아요. 왜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엔티티가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국세청을 얘가 인정을 받아야지 나중에 받아야지 요 번호가 할당이 됩니다. 그죠? 홍길동도 지금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로부터 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SSM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볼까요? 홍길동 처음에 유저 디테일 보시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엔티티도 마찬가지 레지스터드 넘버는 비어 있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다 비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 넣어야 되겠죠. 나중에 레지스터드 넘버를 국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을 때는 요게 다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종 분류. 그죠? 요렇게 업종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재무제표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거 아니에요. 자동 생성할 때. 그죠? 그래서 CPA가 같은 업종의 판매자가, 구매자가 같은 업종의 판매자로부터 같은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면 회사는 다르다 하더라도 붕괴는 이전에 CPA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레디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붕괴 요령을 검색을 해서 티켓으로부터 IS 항목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엔티티는 뭘 가지고 있죠? 엔티티는 다시 CC도 들어가서 엔티티는 다 공통적으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파이낸셜 리포트. 자,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먼저 엘리어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홍 엔티티죠. 홍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파이낸셜 리포트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에러가 뜨고 있죠. 그렇죠? 현재. 그런데 뭘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코드 보이시죠? 요 코드입니다. 코드에서 자, 홍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밸런스 시트도 만들고 등등등등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까지 파이낸셜 리포트만 보죠.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 만들었으니까 다시 릴로드해서 파이낸셜 리포트 들어가보죠.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파이낸셜 리포트 해서 파이낸셜 리포트에 들어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홍엔티티의 주식수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 총 주식수와 발행된 주식수와 그리고 자사주와 그리고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시가총액과 그리고 주가와 그리고 내재가치 그 기업의 내재가치, 본질가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추정되는 페어 마켓 밸류 시장 가격이, 이 주식의 시장 가격이 얼마 정도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기업, 홍 엔티티가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크레딧 레이트, 그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해시 정보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엔티티 아이디가 지금 첨부되어 있죠, 현재. 그죠? 아직까지 수프라고 된 길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홍 엔티티가 어느 수풀에 소속되는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 수풀 아이디가 할당이 되겠죠. 그렇죠? 내용을 수정하려면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가 있고 크레딧 레이트를 AAA 넣고 이렇게 세이버. 세이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자, 하고 다시 돌아가서 에디트 버튼 다시 볼까요? 넘버 시작. 그래서 세이브. 자, 세이브했습니다. 넘버보시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고 아니면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이낸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파이낸셜 리포트가 이미 있으니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파이낸셜 리포트는 각 기업당 하나씩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하나의 비즈니스 엔터티는 하나의 비즈니스 엔터티 영어로 적을게요. One entity has one financial report, one balance sheet, one income statement, 그리고 one cash flow statement, 그리고 and one equity statement. 이렇게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각기 하나씩만 가지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질 수 없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우리 나중에 코드를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수정할 때는 홍길동 이름이 뉴 비디오로 다 있네요. 비디오 아닙니다. 갖다 붙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홍길동의 엔터티를 구성할 때는 나중에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으면은 있는 것을 출력하고 없으면은 방금 봤던 요 양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내용을 보시고 코드가 좀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다시 한번 코드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봤던 요 내용들은 주로 어디서 본 내용이냐니까 자, 파이낸셜 리포트 뷰가 있습니다. 뷰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의 템플릿이 있죠. 파이낸셜 리포트 템플릿은 여기 있는 요것들입니다.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덱스는 아예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쇼가 있고 뉴 폼 있고 이 폼 이 내용대로 지금 출력받은 겁니다. 그리고 에디트. 에디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엔터티 처음에 봤던 엔터티도 마찬가지. 인덱스는 이러하고. 그죠? 그리고 엔터티 HTML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에디트. 에디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닫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쇼는 이렇게 엔터티 쇼 항목입니다. 엔터티 뉴 항목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의 경우 유저 우리가 봤을 때 밸런스 시스템 아직 안 봤고 유저 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인덱스 모양이 이렇고 그리고 뉴 쇼 유저 HTML 에디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도 각기 활동되는 게 있죠. 유저 컨트롤러 우리 방금 봤던 코드에 관여하는 파일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저 컨트롤러 내용이라고 그리고 엔터티 컨트롤러 엔터티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도 있죠. 여기는 이 코드 그대로입니다. 한 줄 한 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라도 코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리포트 컨트롤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